안녕하세요, 벤더 머신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원단 소싱할 때 벤더 담당자가 꼭 확인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이어가 원단을 소싱할 때 스와치를 잘라서 비슷한 걸 찾아달라는 경우와 그리고 그냥 글로써 이런 가격대에 얼마인 거 찾아줘 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두 번째 경우는 사실 되게 광범위해요. 그리고 원단 업체도 싫어하고 벤더에서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나중에 소싱해서 원단을 보내잖아요. 그럼 바이어는 보고 이렇게 버려요.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버리는데, 벤더는 혹시라도 이거 셀렉 될까봐 원단 업체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리에 원단들이 엄청 쌓여 있겠죠. 그러면 이것도 일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언제 또 셀렉이 될지 몰라요. 왜냐면 바이어한테 보낸 게 바이어가 이렇게 튀어났다가 나중에 자기네들도 상위 바이어한테 깨지고 나서 비슷한 원단도 찾습니다. 스와치 중에서. 그럴 때 이제 셀렉이 되면 또 원단 업체에 그 스와치를 요청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두 번째 경우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고, 바이어가 혹시라도 그렇게 의뢰할 때 스와치, 비슷한 스와치를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낫습니다. 그래서 다시 첫 번째로 들어와서, 바이어가 스와치를 잘라서 원단 소싱을 의뢰할 때 벤더 담당자는 항상 가격, 그리고 이 원단이 사용될 카테고리, 뭐 탑이냐, 블라우스냐, 자켓이냐, 팬츠냐, 그리고 해당 시즌에 대해서 꼭 물어봐야 됩니다. 이 세 가지는 반드시 물어봐야 되는 상황이고, 바이어가 안 알려준다, 그럼 최소한 가격을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는 원단 소싱할 때 가격을 항상 고려를 해야 된다.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나중에 원단을 소싱하잖아요. 근데 가격대를 별로 확인도 안 하고 고려도 안 했어요. 그리고 나서 비슷한 원단을 찾아요. 그러면 보통 스와치로 의뢰하는 경우는 바이어가 좀 비싼 고급 브랜드에서 소싱을 의뢰하기 때문에 저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비슷한 걸 찾아서 바이어한테 보내면 바이어는 이제 마음에 들죠. 싸게 얘네가 소싱해서 찾았으니까. 그리고 얘네는 항상 생각해요. 이게 나중에 오더가 되더라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정규 개발을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이 소싱한 원단이 자기네 리테일 가격에 맞지 않는다 라고 했을 때는 이제 서로 난리치게 됩니다. 중간에 에이전시가 있으면 에이전시도 난리치고, 바이어도 이런 거 너네 바이도 못할 거면서 왜 했냐 난리치고, 원단 업체에서도 이거 원단만, 어쨌든 걔네는 원단을 공짜로 야드지라고 부르는 샘플 야드지를 공짜로 줘서 샘플링을 하잖아요. 그러면 벤더도 손해, 바이어도 손해, 원단 업체 손해, 뭐 에이전시도 손해, 하여튼 모든 경우가 다 손해이기 때문에 항상 가격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샘플만 할 원단을 소싱하는 게 아니고 항상 어떤 일을 할 때는 그 목적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소싱한 거를 나중에 오더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에, 전제하에 소싱을 진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가격대를 고려하고, 그리고 나중에 소싱된 원단을 이제 바이어한테 보내잖아요. 그럴 때는 이 브랜드가 어쨌든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는 바디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유니클로면 후리스 같은 경우는 매년 나오잖아요. 똑같은 거 컬러 바뀌고 원단 내피 외피 색깔 약간, 그리고 디자인 약간 바뀌면서, 그런 경우에 데이블에서 가격대를 알려주면 됩니다. 뭐 예를 다시 설명드리자면, 이 원단으로 이 바디를 했을 때 대충 나오는 가격대가 이 정도야, 우리가 줄 수 있는 가격, 이렇게까지 바이어한테 알려주면 바이어는 그거를 참조해서 나중에 오더를 진행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정말 생각을 하게 되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고요. 사실 이렇게 워킹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 나중에 벤더 들어오시면 아시겠지만, 혹은 지금 벤더 일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걸 다 생각을 하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아름답긴 하죠. 원단 소싱을 하고, 그리고 여기 메인 바디에 맞춰서 진행했을 때 가격까지 알려주면 정말 아름다운 시츄에이션이긴 한데, 사실 그렇게까지 진행은 어렵더라도 최소한 이 브랜드에서 오드할 수 있는 가격대를 항상 물어보고, 바이어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좋고, 아니면 자기가 부사수 위치에 있다 그러면 선임한테 물어보는 게 좋고, 자기가 선임 위치에 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원단을 소싱하는 게 가장 낫습니다. 오늘의 요약은, 소싱을 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원단 가격대를 물어봐야 되고 그 가격대를 고려해서 소싱을 진행을 해야 된다. 정말 단순하지만 가끔 일을 하게 될 때 놓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원단이 정말 마음에 드는데 정말 샘플만 하려고 저희가 뭐 팬더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가격을 생각하자 였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질문사항이 있으면 아래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